도라지 손목입니다. 도라지 손목과 그리고 결과인데요. 손목을 하신 분은 계시겠지만, 밝은 도출까지 해서 결과를 올리신 분은 아직까진 없을 겁니다. 제가 처음이겠고요. 그래서 주로 그 도라지는 뿌리를 쓰는 약용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삽목묘를 해서 팔방근이 돌아서 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약효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도라지 업계에 커다란 가능성을 남겨드리는 영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삽목 과정하고 결과 보여드리고 뒤쪽에는 그 도라지 효능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봄에 삽목한 그 영상을 대신해서 어떤 식으로 했냐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하단 부분을 비스듬하게 깨끗하게 커팅을 했고, 그 다음에 방해가 되는 하엽은 따줬습니다. 그리고 두 마디나 세 마디 정도에서 이렇게 하고요. 그 당시에 잎은 이렇게 반으로 절단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있는 채로 붙여서 비분이 없는 흙에 꼽고서 가지고 있는 살균제로 관주를 해줬고요. 중간중간 물이 중간중간에 그 수분이 부족해서 관주를 할 때도 간혹 살균제 물로 관주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나타난 결과가 이렇게 발근이 돼서 시방까지 맺히고 꽃도 오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파가지고 뿌리 발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삽목묘기 때문에 뿌리 세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는 주로 약용으로 식용도 하지만 약용으로 뿌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 뿌리 속에는 이런 뿌리 속에는 아놀린이라고 하는 성분과 사포닌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굵은 뿌리보다 이런 그 잔뿌리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껍질에 이 뿌리의 껍질 쪽에 또 많이 들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세척을 해 보겠습니다. 세척을 한 상태고요. 이렇게 세근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식재를 해서 내년에도 후년에도 자라는 과정을 관찰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 하단 부분의 하엽에서 그줄 하단 부분 그 눈에서 다시 이렇게 새 눈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뇌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캐로스 형성이 잔뜩 있고 아주 이 잔뿌리들이 엄청납니다. 이게 특히 더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라지 삽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라지는 잘 아시겠지만 뿌리에 사포닌, 아놀린 아니, 아놀린 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폐라든가 호흡기, 그리고 면역력이 좋다고 나와 있고요. 특히 가래 기침에 도라지를 많이 해서 들 드시죠. 그래서
가래를 삭혀주는 그 효능이 뛰어납니다. 감기, 인후염, 편도선, 그런데 엄청 좋죠. 그래서 사포닌이 많은 관계로 사포닌은 많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기침을 없애주고 기관지의 점액 배출을 향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지 유발 세균성 성장을 억제를 크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도라지에 또 들어있는 주성분 중에 하나가 아눌린 성분이라고 있어요. 이 아눌린 성분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항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그 성분이죠. 진통작용도 하고요. 그래서 도라지를 이제 끓여서 드실 때는 도라지만 하시면은 약효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초라든가 배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꿀 같은 걸 타가지고 드시면은 또 좋습니다. 그다음에 도라지가 아무리 좋지만 돼지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반감된다고 해요. 그래서 조심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도라지도 인삼과 마찬가지로 몸에 또안 맞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과다 섭취하시는 거는 좀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물이라든가 음식으로도 해 먹는데 그때는 이제 껍질을 깝니다. 도라지의 껍질을 벗겨내는데 원래는 사포닌이 그 도라지 뿌리의 껍질에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여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라지는 우리가 알기에는 뭐 백도라지, 예? 뭐 보라색의 그런 도라지 그렇게 두 종류로만 알고 있는데 원래 도라지가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도라지 종류가 아주 여러 가지 있는데요. 백도라지 있고 뭐 겹도라지 있고 꽃이 겹으로 핍니다. 흰겹도 있고 애기도라지, 홍노도라지, 그다음에 요즘 아직 각광을 받고 있는 슈퍼도라지, 잔뿌리가 없이 그냥 큰 도라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멋진 도라지가 요거 삽목했던 거 요건데요. 장생도라지입니다. 그래서 세근이 엄청 많고 뿌리 갈래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6, 7년 키워가지고 당금주용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청으로도 하고 하는데 좋은 것들은 몇 백만 원을 호가를 합니다. 그 작품성이 있는 그 갈래갈래된 거. 그래서 제가 지난해 몇년 재배했던 커다란 도라지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생 도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라지 삽목 가능하니까 관심이 계신 분은 꼭 한번 해보시고요. 또이 도라지 업계 전문가가 보시면 이게 대단한 호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응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고맙고요. 또 내년에 요거 식재해서 그 자라는 과정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